여러 기업 중에서 얘기만 하죠. 여러분 그 모토롤라 관련해서 제가 하나 모토롤라가 어떻게 망했을까? 노키아하고 모토롤라 얘기 들려는데 노키아까지 하면 너무 오래 걸리고 모토롤라 얘기 하나 드리겠습니다. 모토롤라. 모토롤라가 어떻게 망했을까? 이 썰의 부제는 꿈과 희망을 너무 크게 가져가면 안 된다. 너무 크게 가져가면 안 된다. 그리고 인생은 타이밍이다. 인생은. 자, 모토롤라가 어떻게 망했을까요? 모토롤라. 모토롤라가 아주 전략적으로 정말 꿈과 희망을 가지고 엄청난 투자를 하면서 밀었던 프로젝트가 있습니다. 모토롤라, 야, 옛날에 모토롤라 잘 나갔어. 모토롤라. 뭘까? 들어보셨어요? 이리듐 프로젝트라고 들어보셨어요? 어, 신인이 정답. 이리듐 프로젝트? 모토롤라의 이리듐 프로젝트라고 있었어. 정말 원대한 프로젝트였어요, 여러분. 그 당시로는. 1990년대 초반이거든. 와, 정말 원대한 프로젝트. 뭐냐? 이리듐 프로젝트가. 모토롤라가 꿈꿨던 꿈이 뭐냐? 지구를 77개의 인공위성을 쏘아 올려서 지구를 전체를 인공위성으로 덮은 다음에 전 세계를 인공위성에 다이렉트로 접속을 하는 원 넘버의 그 한마디로 월드와이드 글로벌한 그 통신 시대를 만들겠다라는 걸 1990년대 초에 꿈을 꿨습니다. 이게 일명 이리듐 프로젝트. 지구를 인공위성으로 감싸서 모든 통신을 인공위성을 통해서, 그쵸? 섀도우 에어리어가 거의 없죠. 이렇게 되면은 정말 지하 아닌 이상 상간 오지 이런 거 없는 거잖아. 인공위성을 통해서 전 세계를 원넘버로 통일을 시키겠다. 모든 원넘버로 인공위성을 몇 개 쏘겠다. 처음에 77개. 그래서 이리듐이에요. 이리듐이 77이라면 77개 뭐 원소 뭐 어쩌고 그렇게 얘기하던데. 근데 그 계산해보니까 돈이 너무 많이 들거든. 그래서 바꿨어요. 66개로. 77개 계산해보니까 너무 돈이 많이 드니까 돈을 바꿨어. 66개로. 이게 얼마를 투자했냐? 다국적 연합을 모아서 그 당시에 50억 불, 5조를 투자했는데요. 모토롤라 거기에 쏟아부은 돈이 대충 우리 돈으로 3조 정도 된대. 27억 불.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지? 그 당시에 모토롤라 시총이 5조가 안 됐어. 모토롤라 시총이 5조 정도 됐어. 5조. 47억 불에서 50억 불 사이였어, 시총이. 그 시총이 47억 불에서 50억 불이 있는 회사가 자기 돈 27억 불을 붓고 남의 돈까지 빌려 거의 50억 불짜리 시총의 절, 자기 시총의 절반을 자기 돈을 넣고 시총만한 프로젝트를 밀어붙인 게 이 이리듐 프로젝트였어요. 경제 규모가 지금과 비교하면 안 돼. 자, 그러면은 그래서 실제로 이걸 발사했느냐? 여러분, 발사 못했을 것 같죠? 발사했느냐? 발사 못했을 것 같지? 발사했습니다. 믿거나 말거나 발사했습니다. 발사했어요. 이거 꿈인 것 같잖아. 실제 발사했습니다. 이거 발사해갖고 팔았어요. 뭘 팔았냐? 이리듐 폰. 자, 왜 망했는지 보자마자 알 수 있을 것 같지? 이리듐 폰을 팔았어요. 이게 이리듐 폰이라고 저도 퍼왔는데 맞는지 모르겠는데 저도 뭐 퍼왔으니까 정확하진 않습니다. 보자마자 왜 망했는지 알 수 있을 것 같은 이리듐 폰이래. 인공위성과 다이렉트로 액세스할 수 있는, 야, 놀라운, 야, 이거 인공위성과 여러분 대단합니다. 인공위성과 여러분들이 바로 다이렉트로 연결할 수 있는, 예, 이리듐 폰. 원래 77개였대. 나중에 66개로 바꾸고. 자, 이게 이리듐 폰을 바로 연결할 수 있는 이걸 팔았어. 이게 얼마냐? 우리 돈으로 3,000불이었대. 3,000불. 야, 90년대 초반에 330만원 정도 된 거잖아. 1,100원 치면 330만원짜리 핸드폰을 팔았습니다. 이리듐 폰. 인공위성에 다이렉트로 접속하세요. 뿌 하면서 3,000불짜리를 팔았어. 근데 가격만 그러면 괜찮은데 문제는 인공위성을 통하니까 그게 1분에, 제가 알아본 바로는 1분에 그 요금이 7불 정도 됐대. 6불인지 7불인지 대충 1분에 한 7,000원 된 거잖아. 1분에 7,000원.
자, 1분에 7,000원짜리 그 인공위성에 다이렉트로 연결할 수 있는 아주 멋진 디자인의 혁신적인 그 이리듐 폰 단돈 3,000달러. 자, 그래서 여러분 이게 몇 개월 만에 망했는지 아세요? 이게 야, 해외 로밍 이거 뭐고 없어. 들고 가면 되는 거야. 야, 대단한 발상이죠. 해외 로밍 필요 없습니다. 이거 들고 가면 되는 거야. 인공위성에 다이렉트로 연결한 글로벌 원 넘버 시스템. 글로벌 원 넘버 시스템. 무슨 로밍이야. 그냥 들고 가면 되겠지. 자, 이게 여러분 망하는데 1년이 안 걸렸어요. 망하는데 이 엄청난 돈을 쏟아붓고 망하는데 1년이 뭐야. 8개월? 그밖에 안 걸렸어요. 1년이 뭐야. 이미 6개월 지나갈 때 해갖고 8개월 때 거의 파산했어. 파산. 야, 이거 진짜 누가 낸 아이디어인지 대단한데 그 아이디어를 실행으로 옮긴 그 경영진들의 어마무지한 행동력 존경합니다. 진짜 존경합니다. 이거 진짜 실행으로 옮긴 그 추진력. 여러분들의 궁금증이 나오네. 위성은 어떻게 됐냐. 위성 어떻게 됐겠니? 위성 얘들이 위성 그 처리 계획을 발표합니다. 나중에 얼마 안 있었어. 1-2년 있다가 위성 처리 계획 66개를 전부 다 떨어뜨리겠다, 폭파시키겠다라는 계획을 발표합니다. 아직 돌고 있지 않아. 지구로 떨어뜨리겠다 그랬어. 다 지구로 몇 개지? 그쵸? 지구로 떨어뜨리겠다. 어차피 망한 몸. 어차피 망한. 그게 왜냐면은 유지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 유지 비용이, 유지 비용이 한 달에 얼마가 된대더라. 유지 비용이 너무 크니까 감당을 못하니까 다 떨구겠다 그랬어. 진짜입니다. 그거 올린 지 얼마 되지도 않는데 다 떨구겠다 그랬어. 그러니까 어떤 사업가가 아깝다고, 제가 알기로 정확치 않은데 어떤 사업가가 아깝다고 산다고 했어. 팔렸는지 모르겠어. 그 가격이 2,500만 불이래. 250억, 270억. 이거 얼마 들었다고요? 이거 투자 금액이 얼마라고? 50억 불, 5조, 대충 5조 5천억. 근데 얼마에 사겠다고? 2,500만 불, 250억. 5조 투자해서 건진 거는 마지막에 2,500만 불에 산다는 오퍼가 들어왔다 그러는데 2,500만 불 66개. 뭐 거의 손익률로 따지면은 뭐 99%가 넘을 것 같은데. 99%. 5조에 1%가 500억이잖아. 그쵸? 99.5% 정도 손해를 본 것 같네. 대충. 대충 마이너스 99.5%. 거의 자기 시가총액만큼의 돈을. 모토롤라가 여러분 없어질 수밖에 없었겠죠. 저 이리듐 사업에 너무 크나큰 걸 한 방에 박았다가, 너무 크나큰 걸 한 방에 박았다가. 여러분 제가 노키아 얘기를 잠깐 드리면, 세계 최초로 스마트폰을 개발한 회사가 어딘지 아세요? 세계 최초로. 그 노키아입니다. 노키아 개발했을 거예요. 제가 알기로 노키아야. 노키아. 당시에 노키아가 여러분 핸드폰 세계 점유율이 40%에서 40%. 40%. 이게 말이 40%지. 이 휴대폰 시장을 40%를 점유하고 있던 게 노키아였어요. 그리고 얘네는 세계 최초의 그 뭐냐 소위 말해서 운용체계가 있는, 요즘에 스마트폰을 개발해서 시장에도 내놨어. 시장에도 내놨어. 근데 왜 망했을까? 일단 너무 앞서가는 폰이었고 당시에는 기술이 못 따라갔지. 그리고 거기에 이렇게 올인한 게 아니라 그냥 많은 폰 중에 하나로 내놨거든. 많은 폰 중에 하나로. 그때 당시만 해도 그 위력을 몰랐지. 그런데 한 남자가 청바지를 입고 이런 옷을 입고 목에까지 오는 옷을 입고 안경을 쓴 다음에 뚜벅뚜벅 좀 이게 좀 이게 좀 없으시긴 했지만 뚜벅뚜벅 걸어 나와서 뭘 하나 보여주면서 혁신을
이노베이션 소개합니다라고 뒤에 짜자자잔 하면서, 여러분 그 유튜브가 많이 있습니다. 맨 처음 아이폰을 소개하는 그 역사적인 장면, 따르르르 하면서 뒤에 화면 쫙 나오면서 등장한 순간에 노키아의 산소호흡기가 떼졌습니다. 그 순간에 사실상 노키아의 산소호흡기가 떼졌어요. 똑같은 폰을 똑같지도 않았지. 물론 압도적으로 앞서갔지만 똑같은 폰을 냈다 그래도 산소호흡기가 떼졌을 거야 제 생각에는. 그만큼 그 인물이 대단한 사람이었죠. 예를 들면 애플하고 똑같은 폰을 슈카가 만든다 그래도 안 팔리겠죠. 애플하고 똑같은 폰을 제가 애플 말고 오렌지로 만들겠다, 스트로베리로 만들겠다, 기능 똑같다, 완벽하게 똑같다, 당연히 안 팔립니다. 팔겠니? 팔리겠니? 어? 잡스 형이 이거를 가리키면서 세계를 바꾸겠다 하면서 따르르르르 그 뒤에 번쩍번쩍하는 커다란 화면에서 아이폰이 등장한 순간에 노키아의 산소호흡기가 떼졌습니다. 노키아 요즘에 휴대폰 안 만들어요. 이거 팔렸어요. 노키아 휴대폰 사업부 MS인가에 팔렸어. 이제 안 만듭니다. 한때 40%를 점유했다가 쫄딱 망해서 팔렸어요. 쫄딱.